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학교마다 미달인 학교가 많아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의 종들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선교 사역을 줄여간다라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울하고 또 우리 마음에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잠들어가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세상의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지 못하고 세상 것에 또 사람들의 것에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면서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이미 알았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경험하였지만 내 문제, 내 상황, 내 처해진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면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소원화되고 소망하게 되면서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잠자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구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가 맺어져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인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을 맺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처럼 한 가지 소원을 품게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하고 찾고 바라면서 그 일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내 평안, 내 기쁨, 내 만족을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니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께 구하고 바라기보다는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내 모든 마음과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잠자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깨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잠들어 있으신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어서 기도의 자리 나오고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열심히 동해 일기 쓰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깨어있는 증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문제와 내 상황에 묶여있는 채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만 생각한다면, 내가 주의 교회 위해서 봉사하노라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잠들어 있는 영혼을 어떻게 깨울 수 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과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무엇인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은혜이고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빛이신 주님 안에서 빛의 존재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그분 안에 거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안에 착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은혜와 진리를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그 일을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맺어야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라고 이런 구호를 우리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매일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이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들었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겠노라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 동행 속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갔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이 지난날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언제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느냐, 언제까지 주님과 동행하느냐라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며 살 때에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이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열매 맺어가시는 삶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선한 목자 교회 젊은이 교회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기획위원회라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이 모습이 참 신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결정하는 과정은 더 특별했습니다. 어느 외부 단체에서 젊은이 교회에 사역 지원비를 요청하는 건을
논의하는 일이었습니다. 논의하는데 청년 기획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일을 결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젊은이 교회에 허락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을 시켜보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 기준은 이 사안이 합당한 일인가? 합리적인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되는가? 이것이 저희 의사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전혀 다른 질문을 가지고 이 문제 앞에 서는 것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논의를 하는 주간에 이 일을 결론 짓지 못했습니다. 몇몇 청년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없지만 순종합시다 라고 의견을 내었지만 또 몇몇 청년들에게는 우리의 재정적인 형편이 좋지 않고 또 여유 자금이 없으니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더 기도해 보기를 하고서 한 주가 지나고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그 전주에 심사숙고하기를 권했던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진짜 일이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먼저 생각했노라 라고 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노라 라고 고백하며 눈물 흘리는 그 청년을 보면서 이 공동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갈래교회, 제가 섬기는 갈래교회 재창립을 위해서 비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비전 TF팀 첫 번째 모이는 날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갈래교회를 세우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래교회를 우리를 위한 교회로 만들지 마십시오. 만약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토는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돕는 쪽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돕고자 하는 쪽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일을 많이 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비전 TF팀이 갈래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울까 기도하며 연구하며 계속 모임을 이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의 여러 가지 결정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갈래교회가 너무나 감사하게 계속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또 재정적인 여유도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 복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맙시다. 그리고 갈래교회 규정에 한 가지 규정을 명문화시켰습니다. 갈래교회 규정에 10% 이상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한다 라는 규정을 기획위원회 통해서 통과시키고 총회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갈래교회 예산의 15%를 다음 세대 장학금과 사육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갈래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정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서 더 공부가 필요하지만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에게 장학금을 흘려보내고 또 선교단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단체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재정을 흘려보내고 이런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뤄갈까?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결정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 은혜를 누립니다. 젊은이 교회 안에서 또 갈래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본교회 기획위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위대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어떻게 이뤄가길 원할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 발걸음이 모아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목자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선한목자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결정을 한 것뿐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대해서 사모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참 은혜가 넘치고 감격스럽고 또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성전이 암흑기와 같은 시기를 지내고 정말 이 성전이 동굴과 같이 다 내버려진 채 있을 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많은 이들이 다 교회를 향해서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끝까지 눈물과 사랑으로 붙잡고 기도한 성도들의 간증을 듣노라면 마음이 미어질 정도입니다. 집을 팔아서 전세로 이동하고 전세를 살던 분들은 월세로 이동하고 자녀들에게 치킨 한 마리 제대로 먹이지는 못하면서까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냥 멀쩡한 교회, 건강한 교회, 다 갖춰진 교회 하면 다 편할 텐데 왜 그토록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사랑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지 교회 건물을 지키고자, 내 공동체에 내가 지켜왔던 그 교회 자체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존재를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나의 꿈이 있었던 교회, 나의 눈물이 있었던 교회, 내 사랑의 헌신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지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사랑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렙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사랑의 고백과 간구를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80이 넘은 성도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제가 그분의 삶을 압니다. 건강도 정말 좋지 않으시고 기력도 없으셔서 매일 건강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 위해서 몸된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주님의 갈망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도 교회에서 뭔가 하고 싶어요. 한 번은 속장님이 이제 그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요양병원으로 이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마지막으로 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전화를 하시고 요양병원으로 이동하시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에게 끝까지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니 본인 건강 잘 챙기시지 무슨 일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말이신가. 이분의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천하셨습니다. 직계가족이 없으셔서 시신을 잘 이렇게 모시고 장례를 섬기는데 빈소도 마련드리지 못하고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보면 참 비통하고 외로운 삶일 수 있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분의 삶이 참 귀하고 복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외롭고 힘들고 방황하는 삶을 사셨는데 노년에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자를 만나서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 품게 돼서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지만 유치부에서 마지교사로 아이들 맞이하는 그 교사로 섬기기도 하시고 교회 기도팀에서 기도팀으로 헌신하시고 또 위지엠에서 여러 가지 헌신적인 삶을 사시고 또 속장으로서도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삶을 사시다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롭고 또 비통한 죽음이 맞이한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지금 기쁨의 삶을 평안의 삶을 누리고 있을까 그 모습이 그려지니까 참 복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갈래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 봉투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을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튀르키예 선교 다녀오신 거를 아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튀르키예 지진 이 선교사님 위해서 헌금을 보내시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헌금이 마중물 헌금이 되면 좋겠어요. 이 헌금과 함께 목사님이 마저 채우셔서 선교사님께 재정을 흘려보내세요. 이 헌금이 어느 정도 됐나 헤아려 봤는데 이 헌금 금액이 몇십만 몇만 2천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천 원짜리 두 장을 보면서 아 이분이 본인이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린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분의 삶을 알거든요.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셔서 너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 전부를 가지고 저에게 마중물 헌금을 가져오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마음을 존중하고 또 해서 선교사님께 그 재정을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헌금을 받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는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의 크고 작은 결정의 그 순간 앞에서 내가 평범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위대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 내 삶의 긴 여정 가운데 삶의 그 결정의 순간에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쉬운 길, 평탄한 길, 안정된 길을 가는 것 아니라 주님 안에서 꿈꾸는 것,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 품고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목사님들과 워크샵을 진행하는데 워크샵을 마친 후에 목사님들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아는 선 안에서 대답을 드렸어요. 선한목자교회 지난 역사의 삶 가운데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들어서 안 이야기 또 제가 지난 10년 넘게 이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했던 이야기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눴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그 선한목자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서 감동받으시고 도전받으시고 또 그렇게 은혜를 누리시는 거 보면서 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들과 교회에 대해서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주원에 삼기 지어져가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 만한 교회요 성도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더욱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를 자랑할 만한 교회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고 누구에게나 우리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할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고백과 삶이 모아져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 꼭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에 꼭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순종이 무엇인가요? 그 일을 묻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가 너무나 부담스러우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꼭 한 가지씩이라도 오늘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 무슨 순종을 하였는가? 이 질문 앞에 날마다 서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넘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한 가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존재가 이미 빛이 되었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존재가 이미 빛이 되었다라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훈련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하나님 안에 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순종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더욱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삶을 통해서 저희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더욱 나아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소서. 순종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셨소서. 기쁨의 삶 더욱이 되게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구하고 주님 마음 주시면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구하고 그 일에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아름다운 은혜의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기쁘시게 하고 아름다운 영화로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찾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내가 원하는 주님에 대한 한 가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결정과 순종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위대한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순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사랑할 만한 교회, 성도들이 사랑할 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축복과 은혜의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놀라운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전한 믿음이 있는 삶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 기쁨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위대한 결정을 하게 하여 주셔서 바로 위대한 순종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